자, 독서의 영역 첫 번째 문제 만나러 갑니다. 자,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 한다? 뭐부터? 문제부터 본다.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한다라고 했었지. 첫 번째 문제를 딱 봤더니 무슨 얘기 나왔어? 일치불일치 문제가 나왔고요. 이 일치불일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작전을 잘 수립해 주세요. 첫 번째, 이건 난이도를 따라가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지문이 좀 잘 이해가 되면 한 방에 처리해도 되지만 한 단락 한 단락 읽고 그 한 단락을 읽었을 때마다 지울 수 있는 건 있는가 체크하면서 읽으면 훨씬 정답률을 높이고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그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시고 클리닉 하실 때 테스트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그 방법을 취해서 한 단락 읽을 때마다 체크하러 오겠습니다. 두 번째, 매튜 효과를 도식화할 때요. 그런데 이 매튜 효과라는 단어가 이 작품에서 지문에서 중요한 걸 테니 지문 속에서 매튜 효과가 분명히 정의되어 있고 예시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겠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 도표가 나왔어요. 도표가 나오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엿먹이는 거라고.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어려운 걸 시각화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형식이고 참고로 예전에는 그래서 독서 지문, 특히 과학기술이라든가 경제 지문에서는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엔 그거 안 준다고 했었잖아. 왜 안 준다? 크게 난이도가 없다는 결과거든. 오케이? 이건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 표의 특성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때는 축을 잘 보라고 했었지? 가로축은 학년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란 말이야. 위로 올라가보자. 위로 올라가는 축은 어휘력 수준.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휘력 수준은 올라가는 건 맞나 봐. 그치? 그런데 올라가는 폭이 다르는 거네? 그거를 빡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일단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게 매튜 효과랑 무슨 관련이 있나 봐. 세 번째,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뒷받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까지 비교해서 이해하는 문제니까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죠? 자, 지문 읽고 확인하러 갑시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자고.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글을 읽으려면 자, 이거를 나와 있는 글자들을 선생님이 기호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호로 대체할게요. 글을 읽으려면 뭐라 해야 되냐면 글자 읽기를 A라고 칠게. A, 그 다음에 요약, B, 추론, C 등의 읽기 기능. 이것들을 뭐라고 불러? 읽기 기능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어휘력, 콤마, 그리고 읽기 흥미나 동기. 흥미나 동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를 편의상 X, Y, Z라고 표현을 한다면 지금 이 글의 문장은 뭐야? 기본적으로 이 글을 잘 읽으려면 X, Y, Z가 필요한데 X 안에는 A, B, C가 있는 거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지문입니다. 맞나요? 오케이. 일단 읽고요. 그리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이런 요소들을 잘 갖춰야 되는데요. 그 이런 요소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읽기 능력. 오케이. 이게 바로 읽기 능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한 단락 읽었잖아. 까불지 말고 선택지를 하나씩 지우러 가보는 거지. 근데 1번 선택지를 딱 봤어? 뭐라고 돼 있어?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흥미, 어휘력, 읽기, 흥미, 동기? 여기에는 요것과 요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 관계가? 아니잖아. 그치? 요 녀석에는 요 녀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장을 대충 읽으니까, 빠르게 훑어 읽으니까, 이런 문제를 낚여버리는 거지. 이 문제 틀린 분들, 반성, 포인트. 오케이? 지문을 너무 대충 읽은 건 아닌가. 상황관계를 잘 따지면 되는 거잖아, 그쵸? 뭐뭐 등이 포함되는 것이 A라고 했으면, X라고 했으면 X 안의 요소는 A, B, C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행복해야 돼, 그치?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아직 답을 못하면 못했다면. 자, 맞아, 이 문단 읽어봅시다. 참고로 2번, 3번 선택지부터는 매튜 효과라든지 읽기 요소라든지 이런 식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직 모르는 단어잖아, 그치? 두고 가는 거야. 자, 두 번째 단락, 그리고 A로 묶여있는 2번 단락입니다. 읽기 요소들 중에 어휘력 발달에 관련된 연구 중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저 지금 기억 떴어요, 그쵸? 그리고 A가 떴습니다. 이거 몇 번 문제를 풀 생각하면서 2번 문제를 풀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죠? 같이 풀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보자. 어휘력이 높은 걸 기억이라고 보고 기억, 어휘력이 높은 친구들, 그 뒤에는 어휘력이 낮은 친구들이래요. 이 사이에는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 되었다. 어허, 키워드는 이거네요. 이 격차가 점점점 커짐이라고 하는 게 핵심 정보야. 그지? 그러니까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 사이의 그 차이가
처음에는 작았던데 점점 커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고, 참고로 지금 이번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그래프가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겠구나. 격차라는 건 요거를 말하는 거였던 거잖아.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었죠. 계속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바로 읽기의 양과 관련되는데요. 즉, 자, 즉이라는 말을 썼어요. 강조, 정리하겠다는 얘기지.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습득기가 많아지고,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거지. 오케이? 자, 어휘력이 많은 친구들 굳이 쓰진 않을게요. 어휘력이 많으니까 많이 읽을 수 있고, 많이 읽다 보니까 더 많은 단어를 습득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뤄진다. 그런데 반대로 차이점, 자, 눈 반짝반짝 버려야지 이게 출제 요소겠구나라는 느낌 반드시 들지 않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이 적어지고 어휘습득의 기회가 다시 줄어들게 되니까 다시 어휘력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그 격차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라고 했어. 어려운 말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A 가지고 푸는 2번 문제도 지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1번 문제에서도 혹시 지울 수 있는 거 확인하러 봐야겠지. 오케이? 자, 조금 쓸데없는 센스긴 한데 지금 A로 묶여있는 이 단어는, 이 단락은 2번 문제 단독으로 사용됐겠지, 그지? 그렇다면 1711 1번에서 굳이 확인하러 갈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참고로 1번 선택지에 2번, 3번이 지금 아직도 매튜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그런 말을 본 적이 없으니까 두고 가면 되겠지. 자, 아무튼 선생님은 좀 넘겨짚어서 가는 중이긴 합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해 놓으시고, 자, 2번 문제에서 혹시 정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러 가봅시다. 2번 문제 옵니다. 자, 이해해보자. 1번, 기억은 어휘력이 높은 친구들은 낮은 친구들에 비해 읽기량이 적지만 큰 거야? 아니지. 기억 자체가 어휘력이 많은 아이라면 1번 땡, 그렇지? 2번 니은, 어휘력이 적은 친구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억 많은 친구들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지. 왜냐? 격차는 점점 커지는 중이었으니까. 이게 핵심 정보였던 거잖아. 됐나? 3번 어휘력이 작은 친구들, 적은 친구들은 낮은 친구들은 학년이 올라가면 높은 친구들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있어? 아니지. 아까 분명히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 했어? 격자를 극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오케이? 3번도 땡. 4번, 둘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지능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두고 가야 돼. 지능의 차이라는 말을 아직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건 지능의 차이가 아니었어, 실은. 뭐 때문이었죠?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 차이였죠. 그렇지? 지능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5번도 맞아보자. 둘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요, 읽기의 양의 차이가 누적되는 것이다. 점점 커짐을 다른 말로 뭐했어? 누적이라고 바꿔놓고 보이잖아. 그치, 요즘 답을 만들어낼 때, 선택지를 만들 때의 선택지 부정 방식은 둘 중에 하나다.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대치시키거나. 그치? 왜냐면 똑같은 말이 그대로 나오면 너무 쉽잖아. 맞죠? 혹은 틀리는 선택지를 만들 때 맞는 말 사이에 틀린 단어 하나를 집어넣거나. 이런 패턴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염두해 주시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4번은 일단 두고 가시되 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판단하시고 5번 답도 잡을 수 있었으면, 지금 우리는 놀랍게도 두 문단밖에 안 읽었는데 문제 두 개가 해결된 셈이기도 해. 가자. 세 번째 문단.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돼서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자, 봐봐. 독자와의 차이가 저 갈수록 커진다. 차이가 커진다. 격차가 커진다. 같은 말 반복하고 있네.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지문의 핵심 정보이며 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하면서 매튜 효과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뭐라고 하나 보자.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 이걸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런 말 쓰잖아. 빈익빈 부익부. 그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벌게 되고, 내가 예를 들어 주식을 해. 나한테는 1억이 있어. 그래서 그 1억을 A라는 주식에 넣었더니 10% 이율을 얻어서 1억 1000만 원이 됐어. 오케이? 기쁜 일이야. 근데 가진 사람은 난 100억이 있어. 그래서 10% 이익을 얻어서 10억을 만들었지. 그런 거야. 격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아무튼 3문단 봤습니다. 2번, 3번 지우러 가, 1번 문제의 나머지 선택지 지우러 갈게요.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갖출수록 더 잘 읽게 된다. 이거 첫 번째 문장이었잖아. 읽기 요소를 갖출수록 이라고 써져 있었고요. 3번,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선생님, 이 문장 아닌 것보다.
3문단의 마지막에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너무 쉽게 답이 선택지가 나오고 있죠. 자, 마저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제 늪치를 채야지. 앞부분 첫 번째 부분에서 1번 문제 나왔고 초반 2문단 부분에서 이 두 번 문제 정답이 나왔다면 지금 요부터 있는 여기부터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야? 3번 문제 정답의 근거가 나올 거야. 이런 것도 센스야. 가자. 그러나 그리는 능력을 매트 효과로만 설명한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요. 그럼 뭐 했어? 지금 3문단으로 넘어갔으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뭐 한 거야? 주장했잖아. 이거 주장이잖아. 그럼 주장을 했으면 주장에 대한 뭐가 있을 거야? 근거가 있을 거야. 왜 그런지를 설명했을 거야. 이 두 개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세 번째 문제가 풀리겠지? 자, 이 사람의 주장은 뭔데요? 매트 효과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단다. 왜? 우선, 그렇지. 근거를 여러 가지로 되겠다는 얘기야. 근거 1번. 읽기와 연련된 용서들에서, 요소들에서 매트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래. 매트 효과라는 게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설명도 한 했겠네. 가보자.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만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지.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하죠. 오케이.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거네. 그치? 사람마다 다른 어떤 흐름이 있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런 것, 친구들이 있어. 우리가 선생님들의 어떤 속어 중에 포텐 터진다는 단어가 있거든. 많이 쓰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진짜로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꼬꼬마들 막 중등부에서 있거나 아니면 고등부 1학년들 처음 왔어요. 그럼 만나 친구들이랑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아니고 조용히 하게 막 화내고 이랬던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반짝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 포텐 터지면 그때는 급상승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시기가 어떤 친구는 고3 끝나갈 때쯤 오고 슬프게도 고3 끝나갈 때쯤 오면 참고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금기하시하는 그 단어를 쓰기도 해요. 너 지읒지읒 해보는 게 어때? 뭐 이런 것들.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근데 그게 초반에 온 친구들은 그것만 잘 유지해주는 게 또 관건이 될 수도 있겠지.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은 이거는 그런 경우에서나 쓰는 말이야.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한 방에 끝내야 돼. 이 힘든 일을 왜 또 두 번이나 하려고 해. 한 방에 끝내야지, 그치? 자, 아무튼 첫 번째 얘기 그거였고요. 자, 또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쳐서 매트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이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다른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답니다. 그럼 뭔가요? 가령 예를 들어 참고로 지금 보면 예컨대라든지 가령이라는 말을 써주고 있습니다. 이거 왜 주는 거라고요? 여기서 문제 낼 거니까 이해하라고 알려주는 거잖아. 그치? 아무튼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고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에는 이것이 읽기 가능 기능의 발달을 견인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더라도 이게 높아서 가져갈 수 있다. 그치? 견인 요소가 다른 데서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중심제주로, 아니, 맞아, 중심주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장했고요. 근거에 말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단락 넘어가기 전에 4번 선택지도 한번 읽어볼까? 자,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의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방금 읽었던 그 내용 그대로죠? 4번 선택지 지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락. 대충 마무리하지 말고 무슨 얘기로 마무리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트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그리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단순히 지능의 차이라는 말이 여기서 활용됐던 거구나. 아까 2번 문제 지워졌죠? 4번 선택지. 아까 분명히 지능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오답이라는 거야. 거기서 벗어났다고 했으니까 이 설명은 벗어나서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5번 선택지 마저 읽어볼까? 읽기 연구에서의 매트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말하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도 해결됐고요. 2번 문제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3번 문제랑 얘랑 연결을 시켜보자고요. 그럼 가보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의할 건 이거야. 이 지문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 생각이 어떤지를 묻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이 문제는 오케이? A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B라는 주장이 있답니다.
그러면 요 관점에서 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라고 설명한다는 거는 너희들의 이해력을 묻는 거지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를 묻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종종 틀리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야.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앞부분 녹화 중이야. 자 그래서 마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 가져왔어요. 자 문제랑 그것도 가져가. 분석지도 가져가. 답지도 뒤에 있어. 가자.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한다라고 돼 있어. 어? 잠깐만. 지금 보기에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차이가 났지? A가 아니라 B다라고 말을 했어. A라고 하면 자연적 발생이고요. VS B라고 하는 건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작용이야. 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 아이고. 상호작용. 자, 어느 쪽이 맞다? 이쪽이 맞다. 어, 이 단어 어디서 봤음? 여기서 봤음. 그지? 자, 그래서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라는 것도 타인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은 얘랑 좀 다른 거다. 그지? 여기서의 상호작용은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고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은 뭐예요? 사회적 그리고 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라고 쓰니까 타인 혹은 공동체 이런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로구나. 그러면 이 녀석과의 관계를 따져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선택지를 읽어보면 되는 거지. 자, 결론적으로 보기에서의 주장의 핵심은 뭐다? 여기 있는 건 개인차가 있다는 얘기였어. 그죠? 응? 개인차가 있고 요소별로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관점에서 이거를 뒷받침해달라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이 주장 자체를 뭐 해라? 긍정하라는 얘기지. 맞지? 긍정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안 한 얘기 중에서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건 뭔데? 키워드가 공동체랑 타인과의 관계잖아. 즉 개인과 사회 관계 중에서 어느 쪽? 사회 쪽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분명히 앞에서는 개인을 얘기했었으니까요. 뒷받침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니야. A가 선생님이 A라고 주장했어. 난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옆에서 국형쌤이 말하려면 다 맞아요. 이런 건 주장에 대한 어떤 보탬이 되지 못하지. 이걸 보태주려면 이 사람을 보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거 말고 저런 점에서 봐도 이건 충분히 맞는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렇게 보자면 안 나타난 걸 찾아야지. 사회. 자 그리고 사회라는 키워드를 잡은 순간 답은 보일 거야. 왜냐? 1번 선택지 개인 안에서 땡. 2번 선택지 개인차에 따라 땡. 3번 선택지 개인적 성향 땡. 5번 선택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땡이잖아. 답이 바로 나와야지. 4번이잖아. 4번만이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죠.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가셨어야 빠르게 그리고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오셨어? 오케이? 아, 숨이 가쁘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번부터 3번까지 독서지문 총평에 이어서 한번 다 이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뒤쪽에 나오는 다른 다음 지문 세트도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어갈게요.